그다음에 체험 교육 궁금하실 텐데 두 군데서 하고 있어요. 화성하고 상주요. 경북 상주죠. 충청도 이남 지역 계신 분들은 상주 가셔도 되고 서울 경기 지역 수도권에 충청도 쪽 계신 분들은 경기도 화성에 체험 교육장이 또 있어요. 그 두 군데에서 체험 교육을 하고 있으니까 보시면 되는데 체험 교육을 왜 추천 안 드리냐면 돈이 들어요. 얼마나 드냐면 자격증 교육 수수료가 총 19만 2천 원이 들어요. 자격증 발급 만 원, 숙박비 2만 원, 식비 5천 원은 이거랑 또 별도예요. 그래서 총 토탈 치면 3만 5천 원이 더이죠. 22만 7천 원이 필요합니다. 22만 7천 원이 필요해요. 근데 왔다 갔다 하는 교통비는 뺐어요. 왔다 갔다 할 때 드는 휴게소에서 먹는 밥값도 뺐어요. 22만 7천 원이 들어요. 1박 2일 동안. 저 같으면 그냥 기출문제집 사서 그 다음에 동영상 강의랑 같이 봐도 5만 원이 채 들지 않으니까 저 책 사서 그냥 하시는 게 훨씬 시간과 노력을 덜 들이는 거죠. 상주까지 갈 생각 해보십시오. 깝깝합니다 벌써. 그 다음에 이게 왜 어렵냐면 예약하기도 어려워요. 보면 체험교육 신청 보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접수 마감 다 떠있죠. 그래서 35명 총 정원이 35명 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만큼 쉽지 않습니다. 접수하기도 쉽지 않고 한 해 체험 교육을 하실 수 있는 분이 많지 않아요. 저는 가급적이면 시험 그냥 보시는 게 훨씬 몸과 마음 고생 안 하시고 좋습니다. 이거 추천합니다. 네. 일단 체험교육이 뭔지부터 보겠습니다. 화물운송종사 자격을 취득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화물자격시험 합격한 다음에 8시간 인수하는 방법, 그 다음에 안전교육센터에서 16시간 이론실기 교육 후 총점에 60점 이상 얻어서 합격하는 분, 요 방법이 있어요. 요건 둘 다 하실 수가 있는데 중복으로는 안 돼요. 둘 중에 하나만 하셔야 되고요. 요거 신청 대상은 시험 안내에서 응시자격 보시면 되고요. 응시자격은 이거는 CBT 시험을 보시는 분이나 체험교육을 하시는 분이나 같아요. 응시 자격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 참고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서류도 같아요. 네, 똑같이 하시면 되고 상주랑 화성에 두 군데 계좌이체도 가능하니까 계좌번호도 사이트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필기도구, 세면도구 가져가셔야 되겠죠. 체험교육으로 자격증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결격사유라든지 운전경력 미달이라든지 이렇게 돼서 결격사유가 해당하면 자격이 취소되는데 그때 취소되면 교육비 환불이 안 됩니다. 교육비 환불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응시자격이 잘 되는지는 스스로 잘 확인하셔야 돼요. 정 불안하다 싶으면 교통안전공단 사이트에다 들어가셔서 전화하셔서 확인해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환불하실 경우 있죠. 그래서 어떻게 환불하냐면 1일 전까지 만약에 취소했다 그러면 이제 전액 환불되고요. 그 다음에 당일 취소다 그럼 80% 환불합니다. 입교 당일 이틀인데 첫째 날 퇴소하시는 경우는 반만 환불하고요. 공단이 만약에 무슨 일이 있어서 교육을 못한다 그러면 당연히 전액 환불하고요. 그 다음에 수수료 잘못 냈다 더 냈다 그러면 이제 넘는 금액은 이제 따로 환불도 해주고요. 다 합니다. 체험교육 같은 경우는 이론교육과 실기교육으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론교육은 소양교육으로 240분 4시간이죠. 네. 그 다음에 차량점검 운전자세 2시간 반, 그다음에 긴급제동 1시간 반, 특수로주행 1시간, 위험예측 및 회피 1시간 반, 미끄럼주행 1시간 반, 화물취급 실습 1시간 반, 탑재장비 운전실습 1시간, 종합평가 2시간. 제가 시험 본다고 했죠? 이거? 실기수행능력 종합평가 2시간 시험 봅니다. 그래서 차량은 1톤 화물차 더블캡 차량으로 운영을 하죠. 화물자격 실기시험 같은 경우 평가 기준이 있는데 확인해 볼게요. 실기수행능력 평가 기준은 총 20점으로 배점이 되어 있고요. 타이어 앞 공기압 점검 어떻게 하는가, 그 다음에 제동계통 점검하는 거, 방법하는 거, 그 다음에 엔진계통 점검하는 거, 그 다음에 안전표지 이해하는 거, 그 다음에 그 안전표지 중에서도 도로안전표지, 노면표시, 화물취급표지 이런 거 다, 그 다음에 올바른 운전, 운전형이 직접 하는 거죠. 네. 협소 슬라럼 통과하는 거, S자로 이렇게 가는 거, 슬라럼 통과 같은 거 30점 또 시험 보고, 그 다음에 작업 운전형으로 화물취급 어떻게 하는가 이런 것도 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점수를 매겨서 평가비점 총 100점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체험교육 이렇게 알아봤고요. 체험교육 일정하고 장소 같은 경우는 사이트에서 확인을 하시고요. 상주랑 화성 두 개 다 이제 체크하실 수가 있고요. 체험교육 신청도 사이트에서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고르셔서 하시면 되고 확인도 신청이 제대로 됐는지 성함하고 주민등록번호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체험교육 취소도 하실 수가 있고 수수료도 아까 말씀드렸고 점수 확인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체험교육 받으시면 되고요. 화물 합격자 교육이 평일 교육도 있는데 휴일 교육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일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휴일날도 이제 교육을 받으실 수 있게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똑같이 8시간 받는 건 똑같고요. 그냥 휴일에 할 뿐이에요. 그래서 휴일 교육은 따로 하실 분들은 따로 신청하셔서 이제 받으시면 되고요. 이게 지역별로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서울은 뭐 450명, 인천은 410명, 뭐 울산은 300명 이런 식으로 이제 인원이 다르기 때문에 미리미리 확인하셔서 여기 신청하기 이용하셔서 신청하십시오. 접수 확인 잘 됐는지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사이트에서
자격증 신청 같은 경우는 그 현장에서 자격증 바로 발급받지 않으셨던 분들이 이제 따로 이제 신청해서 발급을 받으실 수 있어요. 신규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잃어버리셔가지고 재교부하시는 경우도 있고 예,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의 사항들은 이제 고객센터에서 자주 하는 질문들, 그다음에 교육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 나와 있으니까요. 사이트 이용하셔서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화물운송 종사 자격 시험에 모든 것 해서 알아봤는데 첫 번째로 시험의 정보, 그다음에 법적 근거, 그리고 자격의 취득 절차 처음부터 쭉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응시 자격, 내가 되는지 안 되는지, 내가 시험 볼 수 있는지 없는지, 정밀검사 볼 수 있는지 없는지까지 다 확인을 해봤고, 시험이라는 것이 어떤 시험인지, 80문제고 뭐 몇 점, 60점 이상 통과를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 알아봤고, 그 다음에 취소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문제 출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다음에 결과는 어떻게 발표되는지 이런 것들까지 다 확인을 했습니다. 합격자 교육 통해서 6시간 통하시면 보시는 네 이거 네, 여러분 이거 필요하시죠? 예. 예. 화물운송 종사 자격 시험 취득하시는 방법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봤습니다. 화물운송 종사 자격 시험에 도전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화물운송 종사 자격 시험과 관련돼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질문 주십시오. 저는 이제 화물운송 종사 자격 시험 합격자 교육에도 출강을 했었고 지금 이제 보수 교육도 나가고 있으니까 그 관련된 내용들도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 댓글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네, 오늘 화물운송 종사 자격 시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께 도움되는 시간이 되셨길 바라고요.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오늘 보신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꼭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여기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는 영상들은 제가 여러분께 추천드리는 영상들입니다. 꼭 한 번씩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